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한번 겪어서 그런지 이 미생물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뇌를 먹는 아메바라는 기사가 뜨면서 또한번 공포를 확 이렇게 상기시키더라고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도 가끔 뭐 개울가 가서 놀고 수영장에서 놀기도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알아둬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바는 프로토조아라고 불리는 원생동물의 일종입니다. 진핵생물이고 유연한 가짜발, 슈도포드라고 하는 구조를 이용해서 움직이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뇌에 먹는 아메바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25도 이상의 따뜻한 연못이나 하천, 오염된 수돗물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요. 코에 일단 물이 들어가면 이 아메바가 아주 드물게 비강 점막을 뚫고 후각신경을 통과해서 뇌로 올라가는데요. 중간에 이 면역세포가 제거를 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뇌에 있는 뇌척수액까지 들어가게 되면 원발성 아메바 뇌수막염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아메바가 호수나 하천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기회를 잡았다가 코로 들어가서 뇌에 항상 돌진해서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유기체를 슈도포드로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살아갈 뿐이고, 문제는 그냥 얘네들이 도달한 곳이 하필이면 뇌일 때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뇌 먹는 아메바라고 불리는 거죠. 진핵생물이 이코 점막의 물리적인 방어를 뚫고 그 어렵다는 인체의 면역계를 이겨내고 하필이면 후각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뇌수막까지 도달하는 게 진짜 극한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실제로 아직까지 전 세계 감염 사례는 60년 동안 한 450여 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7케이스, 8케이스 감염될 확률이 로또에 12번 당첨되거나 아니면 번개에 300번 맞을 확률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치사율이 98%라는 거죠. 이 초기 증상은 뭐 그렇게까지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냥 발열이나 두통, 구토 같은 일반적인 뇌수막염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빠른 진행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증상 자체는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뇌수막염과 크게 구분이 안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치료는 제가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항진균제와 밀테포신이라고 하는 항암치료에 쓰이는 약을 최대한 빨리 투여 하는 건데요. 사실 아메바성 뇌수막염인지 진단 자체가 늦어지는 게 가장 문제고요. 미국에서는 이 약을 빨리 써서 생존한 8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살기는 했는데 이미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메바 뇌수막염은 매우 드물지만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고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예후가 좋지가 않은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화천에서 유입된 거는 아니고 해외 유입 사례였는데요.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남한강의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더니 다행히 아메바가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글레리아 파울러리는 전 세계 강가나 호수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아메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안 생겼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1996년에는 일본에서도 20대 여성이 감염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일주일 만에 바로 혼수 상태에 빠졌고 9일 만에 안타깝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일본의 의료진들이 이게 대체 무슨 병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망 후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게 네글레리아 파울러리에 감염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병리학적 소견으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최근에 접한 기사는 2023년 3월 달에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분은 뭐 하천에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감염이 된게 아니라 수돗물로 코를 세척을 하다가 뇌 먹는 아메바에 감염이 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오염된 하천에서 놀다가 감염된 게 아니어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이 부비강 감염이 될때이 수돗물을 통해서도 오염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수돗물은 끓여서 사용하고 해당 증류수를 사용을 하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방을 할수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충은 감을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일단은 하천에서
뭐 시냇가에서 놀더라도 코에는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즈클립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코까지 가리는 거를 하더라도 뭐 코에 한두 방울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물이 확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용 수영장을 갈 때도 이런 소독이 좀 부실하다 하면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뇌 먹는 아메바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는 단 한 번의 감염 사례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